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nde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동물은요, 귀여운 코알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코알라도 뭐 다들 아시죠? 호주를 상징하는 대표적 동물 중에 하나죠. 한번 line by line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oalas live in Australia. Their fur can be gray or yellowish. They have fluffy ears. A baby koala is called a joey. Like kangaroo joeys, a koala joey stays in its mother's pouch. Koalas can climb trees with their strong arms and claws. Koalas eat leaves from eucalyptus trees. They drink water from the wet leaves. 네, 코알라에 대한 또 뭐 알고 있었던 거 혹은 새로운 정보도 좀 확인을 하셨나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호주에 삽니다. 우리가 호주라고 하는데 우리 영어로는 당연히 Australia가 되겠죠. Australia 아시죠? 네, 코알라들은 호주에 삽니다. Their fur can be gray or yellowish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털 색깔이 있는데요. 약간 회색빛. 그리고 약간 노르스름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털 fur인데요. 회색은 영어로 gray가 되겠죠. 자, 노란색은 yellow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색깔 같은 거 얘기할 때 ish를 뒤에다 붙이면 노란색 이렇게 딱 단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 노란 빛깔이 나는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회색도 약간 회색조의 이런 게 말을 좀 말투를 바꾸고 싶다면 grayish 이렇게 해서 ish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They have fluffy ears. 자, 우리 fluffy라는 게 뭘까요? 여기 이제 사진을, 우리 신문에도 사진 나와 있는데요. 이 귀가 이렇게 뽀송뽀송한 그 털이 이렇게 솜털처럼 막 이렇게 복실복실하게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런 것을 영어로 fluffy라고 합니다. 그래서 솜털로 덮인 이렇게 뽀송뽀송한 털이 이렇게 덮인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그래서 귀 부분에 그 털, 솜털같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덮여있는 복실복실한 것을 fluffy라고 얘기를 합니다. A baby koala is called a joey. 자, 아기 코알라, 베이비 코알라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는데요. 바로 joey라고 합니다. 자, 이 아기 코알라는 joey라고 불리운대요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이름이 뭐더라 라고 할 때 is calle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So, baby koala is called a joey. Like kangaroo joeys, a koala joey stays in its mother's pouch. 네, 새끼 캥거루들처럼 이라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뭐뭐와 같이 라고 할 때 like란 단어를 쓸 수 있죠. 내가 뭘 좋아해요 할 때 그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뭐뭐처럼 이란 의미로 쓰입니다. 아기 코알라도 역시 캥거루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머니 그 주머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미의 자기 어미의 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귀여운 느낌을 좀 주기는 하죠. 자, 이렇게 주머니 이런 거를 파우치, 우리가 여자분은 갖고 있는 파우치도 있지만 이렇게 동물의 그 어미들이 애를 다 넣고 다니는 것도 우리가 파우치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Koalas can climb trees with their strong arms and claws. 자, 코알라들은요, 나무를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climb이라는 건 어디를 올라갔다죠. 우리가 뭐 산을 등반한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는데요. 나무를 오르다라고 할 때 to climb tre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오를 수 있을까요? with라는 거죠. 강한 팔, 그러니까 팔이 상당히 튼튼하다는 얘기고요. 발톱도 튼튼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탁 나무에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동물의 발톱은 claw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Koalas eat leaves from eucalyptus trees. 자, 우리나라 말로도 유칼립투스 들어보셨죠? 유칼립투스 나무인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강세 약간 lip 여기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eucalyptus tree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eucalyptus tree 나무들을 좋아해서요. 그 잎사귀들을 먹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파리 하나는 leaf, a leaf, L-E-A-F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나무 이파리가 많잖아요. 여러 개 잎들이라고 할 때는 leaves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수분은 어떻게 보충을 할까요? They drink water from the wet leaves. 자, 그들은요,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냐면 젖은 잎사귀들을 머금으로써 수분을 섭취한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물 같은 거 마신다고 이제 장애 drink를 하실 수 있겠고요. dry의 반대말이죠. wet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shrine in English 보도록 할까요? 네, 조금 전에 봤던 강한, 튼튼한 팔과 발톱으로서 그걸 이용해서 나무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였습니다. 자, 전치사 하나가 필요했는데요. 어떤 거였나요? Koalas can climb trees with their strong arms and claws.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오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